작년 8월 90살의 노마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애완견 링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.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남편마저 떠나자 할머니는 항암 치료 대신 캠핑카를 타고 미 대륙 횡단에 나선 겁니다. TV로만 봤던 그랜드 캐니언과 옐로우스톤, 러시모어 산 등을 가보고 생전 처음 열기구를 타거나 승마를 하는 등 새로운 경험도 만끽했습니다. How was that? That was great. That was great. I don't have any pain. 이렇게 13개월 동안 32개 주, 75개 도시를 누볐습니다.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기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고 4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여정을 지켜봤습니다. 그러나 지난 1일 할머니는 워싱턴주의 한 해안가에서 아들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. 내 여행을 통해 사람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한 할머니는 생전의 바람대로 화장된 뒤 남편 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. Do what you want. Do what you think is feels right for you. That's about it.